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GTQ 1급 자격시험을 학습하게 된 저자 조교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4의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 따라하기 실무 응용 문제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책과 CD에서 결과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아래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라는 문제지를 책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고 실제 시험 형태에서도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건이 나타나고 또 출력 형태가 나타나고 그와 같은 컬러 코드와 또 제시된 조건에 맞춰서 제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새 작업 이미지 만들기 및 임시 파일 저장하기부터 작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파일 뉴에서 새 파일을 만드시고 4번 문제의 규격은 600픽셀에 400픽셀이 바로 정 규격이 되죠.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미리 이름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네임이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 다시 이름, 다시 문제 번호 4번이라고 적어서 바로 OK를 눌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탭에 이름이 적힌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가이드 만드는 작업인데, 가이드 만드는 작업은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뷰 메뉴에서 우리가 뉴 가이드를 통해서 수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림과 같이 계속해서 100, 200, 또 300 이런 식으로 하여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자 또는 똑바른 물건을 대어서 이와 같이 격자 형태로 어떤 칸을 그려주시면은 실제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크기, 위치, 레이아웃 등을 정하실 때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지워주셔야 하고요. 이와 같이 100픽셀 간격의 가로, 세로 방향으로 안내선을 표시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파일을 저장하시고요. 임시 파일로.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라디언트 배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에서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컬러를 설정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전경색과 배경색 중심으로 그라디언트가 색상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전경색 부분입니다. 색상을요. 명문 CD, 명문 CD, 그리고 8, CCF, 연보라색으로 설정하시고요. 배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2를 선택하고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foreground to background를 선택하여 주시고요. 다음으로 라이너 그라디언트 선형, 그 다음에 오퍼시티 100%인 것을 확인하고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쉬프트 누르시고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면 이와 같이 윗부분이 보라색, 아랫부분이 흰색인 배경이 완성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음으로 패턴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만들기 컨트롤 U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패턴의 사이즈를 결정할 텐데요. 여기서는 가로, 세로 각각 20픽셀로 만들어줍니다. 가로, 세로 20픽셀의 작은 패턴입니다. OK를 눌러 이렇게 파일이 나타나면 너무 작아 작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돋보기 도구로 줌을 조금 어느 정도 식혀주신 후 패턴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눈은 나중에 감기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는 필 픽셀즈를 선택. 모양은 플라워 4, 꽃 4번 모양을 찾아봅시다. 자, 플라워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플라워 1, 2, 3, 4 숫자가 나타나 있죠? 더블 클릭하여 선택하여 줍니다. 자, 다음으로 색상은 전경색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컬러를 8, 영문이, 그 다음에 숫자 0696으로 설정하여 짙은 보라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냥 화면에 이와 같이 꽃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확대해서 지금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조금 100%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여 보시면 100% 사이즈, 꽃의 사이즈를 볼수 있어요. 자, 이 정도 사이즈로 들어간다는 소리죠. 다음으로 레이어, 백그라운드 눈을 감깁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눈을 감기시고 다음으로 패턴 등록합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디파인 패턴이죠. 디파인 패턴으로 등록하신 후 이름을 꽃이라고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OK를 눌러 주시면
패턴 등록이 완성되겠죠? 이제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 패턴 칠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위에다 칠하려면 세레이어가 필요하죠. 세레이어 단추를 클릭하여 주셔서 빈 새 레이어가 나타나면 이제 칠하기를 합니다. 바로 에디트 메뉴에서 fill이라는 값을 통해서 칠하기를 할 수 있었고요. use 패턴으로 선택하고 커스텀 패턴에서 모양을 골라주세요. 가장 끝에 등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꽃이라는 이름으로 장식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실 때 꽃, 그 다음에 opacity가 100%, 하단의 투명도 유지는 체크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 후 OK를 눌러 이렇게 패턴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opacity 레이어에서 조절합니다. opacity 100%가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된 70%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로 조절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펜을 이용한 드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칠할 것이고요. 이때는 펜 도구를 선택하신 채로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즈를 선택합니다. 패턴 만들기를 제외하고는 쉐이프 레이어즈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없음, 그 다음에 색상을 결정하는데요. 색상에서는 A 영문으로 A, F, 그 다음에 4, 8, 그 다음에 B, 3 설정 해주신 후 그림 결과물을 참조하시면서 나뭇잎과 유사한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Alt 클릭을 하여 곡선을 끊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꺾어서 유사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에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한 후 먼저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고 사이즈를 3픽셀 그대로 두시고요. 컬러는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F, F, B, 숫자 6, F, 9를 눌러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타나 있게 되죠. 이제 이미지를 합성하고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열기 오픈을 통해서 이미지를 불러올 텐데요. 1급-36번부터 1급-41번까지를 한 번에 쉬프트를 눌러 쭉 선택해 6개의 파일을 가져와 줍니다. 먼저 배경으로 쓸 1급-36.jpg를 전체 선택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복사하여 주시고요.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작업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패턴으로 만든 파일은 닫아주셔도 됩니다. 작업 파일로 돌아와 컨트롤 V로 일단 붙여 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필터 메뉴에서 아티스틱으로 들어가서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는 효과에 선택해 주시고 미리보기 보시고 바로 확인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Shape 1 레이어와 그 다음에 레이어 2 레이어 사이를 Alt 눌러 클릭하여 이와 같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시고요. 위치를 결과물처럼 Move Tool로 이동하여 결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타가 오른쪽에 닿고 사람 머리가 위쪽에 약간 공간을 두면서 나타나 보이게끔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치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1급-39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1급-39 바이올린 모양의 어떤 아이템인데요. 여기서는 매직 원드 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매직 원드 툴을 통해서 배경을 클릭. 다 선택이 안 되면은 이 상태로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 옵션 선택한 후 선택 안 된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기 위해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바로 Select Inverse를 클릭하여 가운데가 선택되면 Ctrl C로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를 가져와 Ctrl V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Ctrl T를 눌러 마우스 우클릭하고 Flip Horizontal을 실행하면 결과물처럼 좌우 뒤집기가 된 모양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상태로 이동하시고 또 화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Shift를 눌러 줄여주시면서 결과물처럼 보이도록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배치하여 더블 클릭해 주세요. 다음 쉐이프 1 레이어에 벡터 마스크 썸네일을 컨트롤을 눌러 클릭하면 해당 우리가 아까 만든 나뭇잎 모양이 선택 영역으로 바뀌죠. 이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레이어 3 레이어를 선택한 후 이 상태로 선택 영역이 있는 채로 Add Layer Mask 단추를 클릭. 자, 그러면 해당 모양으로 마스크가 생성된 게 보이죠? 이제 바이올린 부분만 튀어나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Rectangular Marquee Tool을 선택하여 화면에 바이올린의 숨겨진 부분을 따라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큼지막하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전경색 흰색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줍니다. 선택이 안 된 부분은 선택 영역을 위로 올려서 다시 Alt Delete를 눌러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튀어나와 보이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살짝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마스크를 변형해 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합성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색상을 또 보정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1급-41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41 편지지 같은 이미지인데요. 이를 선택하기 위해 매직 원드 툴을 가지고 배경만을 선택한 후 선택 반전을 시킬 겁니다. 자, 여기서 위와 같이 흰색을 다 선택해주고 마우스 우클릭하여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셀렉트 인버스를 눌러 편지지만을 선택한 후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에 작업 화면으로 들어와 컨트롤 V로 붙여넣습니다. 이때 컨트롤 T를 눌러 위치 및 크기를 결과물과 유사하게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자, 쉬프트를 눌러 크기 조절을 하시고 자, 이와 같이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고 이때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데 Add a Layer Style 단추를 눌러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을 선택 후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급-4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40.jpg 역시 해당 부분도 매직 원드 툴을 사용해서 배경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컨티거스 해제 후 배경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고 다시 선택 반전합니다. 셀렉트 인버스로 반전하고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에 다시 작업 화면에 붙여넣기 컨트롤 V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배치시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서 지금 위치를 배치시켜서 우측쯤에 놓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살짝 시켜주셔서 이렇게 우측으로 회전을 시키면 결과물과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보라색 풍선은 조금 가려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리본은 위쪽으로 맞닿아 있을 수 있게 올려주시고요. 더블 클릭하여 완성시킵니다. 여기서 Add a Layer Style 단추를 눌러 Bevel and Emboss를 선택하고 OK를 눌러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이제 보라색 하트 부분을 따로 선택하기 위해 이 이미지에서 매직 원드 툴을 이용하여 보라색 풍선 부분을 제일 앞에 부분이죠. 이 부분을 클릭하는데 다 선택이 안 되면 여러 번 눌러서 이렇게 다 선택이 될 수 있게 이 영역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 보정 레이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레이어 패널 하단에 Create New Fill or Adjust Layer를 클릭하고 여기서 Hue Saturation을 눌러 Hue Saturation 창이 나타나면 여기서 하단에 있는 Colorize를 먼저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 Hue 색조를 50으로 Saturation 채도를 100으로 설정 그러면 노란 풍선이 됩니다. 노란 풍선으로 색상을 변경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1급-38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1급-38 풍선인데요. 역시 매직 원드 툴로
바깥부분 배경을 선택해 줄 겁니다. 여기서는 컨티거스를 체크하고 바깥부분을 선택, 안쪽이 선택되지 않도록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여서 역시 선택 영역 반전, 셀렉트 인버스를 누르시고 컨트롤 C로 복사. 다 같은 방법이죠.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 붙여놓습니다. 컨트롤 V로 붙여놓고 이때 배치해 주세요. 역시 우측 상단에 이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풍선이 좀 잘려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사이즈도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작은 사이즈로 풍선을 조절하여 배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여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Add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눌러 여기서는 드롭 섀도우를 적용합니다. 그림자 효과를 바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양을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4 레이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4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여 주시고,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즈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레이더스 반경을 40픽셀로 설정, 그 다음에 색상 부분에 입력해 줍니다. 색상 부분에 C3 0164 자주색이죠? 설정하고 기다랗게 하단에 메뉴바와 같은 둥근 형태로 그려줍니다. 결과물을 보시면서 만드시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둥근 형태로 그려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와 같이 긴 바를 만들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헤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고 이번에 이너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안쪽으로 그림자가 생기죠? 자, OK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변경합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로 변경하여서 이번에는 옵션 바에서 역시 쉐이프 레이어즈인지 확인하시고요. 다음으로 이번에는 스타일은 여기에서는 나중에 조절하고 일단 쉐이프 형태로는 서클이라고 원 형태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대보시면 서클이라는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원형 형태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서 하단 부분에 여기 왼쪽에 빈 부분에다가 원을 먼저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원을 드래그한 다음에 상단 옵션에서 스타일 없음, 그 다음에 색상을 변경해 주세요. 색상 부분은 8A 숫자 218 F 보라색으로 맞춰주시고요. 또 하나 커스텀 쉐이프 툴을 통해서 모양을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옵션으로 이번에는 모양을요, 8분음표 모양을 찾아볼까요? 자, 여기 음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8분음표 8 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여 골라주시고요. 역시 스타일 없음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가져왔던 그 편지지 모양 위쪽에다가 좀 들이가는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를 만드시고요. 자, 이때 색상 확인해 보세요. 색상 부분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CC20D4로 설정하여 이와 같이 음표 하나를 만들고, 다음으로 좀 밑에다가 이렇게 음표 하나를 더 드래그 앤 드롭하여서 그려주시고, 이번에는 바깥 부분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음표를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세 개를 8분음표를 그려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하여 주시고 옵션에서 도듬체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여기에서 15포인트로 글자 크기 설정, 색상은 흰색, F6개, OK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만들었던 기다란 바 위에다가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할 것입니다. 여기다가 클릭하여서 음악학원 소개 공지사항 학원 문의 이벤트라고 입력한 후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하고 컨트롤을 누르면서 방향키를 가지고 위치를 맞춥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죠. Add a layer style 단추를 통해서 스트로크를 들어가서 사이즈 2픽셀로 적용하시고, 자, 컬러 부분 클릭하여서 8A
0047 8A 0047. 그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OK를 눌러 닫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지죠. 다음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편지지 위쪽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옵션 부분에서 도둠체, 그 다음에 이번에는 18포인트로 변경하겠습니다. 18포인트로 변경하여 주시고 색상은 F6개 흰색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학원 정기 연주의 초청을 입력하겠습니다. 학원 정기 연주회 초청 입력하시고요. 가운데 정렬 옵션을 적용하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 7을 클릭하여 텍스트 레이어를 완성하고 나서 위치 조절을 해주시고요. 가운데 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다음으로 애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여서 스트록 선을 선택한 다음에 사이즈는 2픽셀로 설정. 그 다음에 컬러 부분은 C3164로 설정하여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테두리가 만들어졌죠? 다음으로 호리즌털 타입 툴을 역시 이용해서 하단에 글자를 역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여 주시고 도둠체로 계속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14포인트로 바꾸시고 색상은 F6개 흰색, 그 다음에 학원생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에 힐링 받고 가세요 라고 입력하시고 줄바꿈이 필요한 곳은 선택하여 엔터를 눌러주시면 줄바꿈이 됩니다. 자, 입력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야겠죠. 애더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를 역시 선택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 부분은 2픽셀로 설정, 컬러 선택합니다. 834, 887 설정하여 OK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제 하단에 있는 원 부분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왼쪽 정렬 두둠, 이번에는 궁서체로 변경하죠. 궁서에서 자 크기는 20포인트로 설정하시고 색상은 아무 색상이나 괜찮습니다. 이미 색상으로 음악학원이라고 음악학원이라고 입력하시고 가운데로 정렬시켜주세요. 무브트를 사용하셔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시고 음악학원이라고 입력이 되었으면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있는 컬러 스탑을 더블클릭하여서 F3BOD1로 설정, 우측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여서 F6개로 설정하고 그림과 같이 나타나면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확인해 보시면 음악학원에서 위쪽 음악이라는 부분이 흰색으로 학원이라는 부분은 핑크색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OK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미지를 합성한 다음 혼합 모드 및 불투명도를 적용하겠습니다. 1급-37을 열어서 보시면 무지개 모양의 이미지가 있는데 선택하기 위해 배경을 매직 원두 툴을 가지고 한 번만 클릭, 또 바깥을 클릭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다음으로 마우스 우클릭하여 셀렉트 인버스로 선택 반전, 그리고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 작업 이미지에서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컨트롤 V로. 자, 이 상태로 컨트롤 7을 눌러서 결과물처럼 사이즈를 줄여줄 거예요.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배경으로 위치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크기를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배치시키시고 다음으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블렌드 모드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드 모드를 하드라이스로 변경하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서 레이어 7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다른 이미지보다 밑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에서는 눈 모양의
아이콘보다 더 아래로 갈 수 있게 패턴 바로 위에 놓아주시면 되겠죠? 지금 레이어 1 위에다가 레이어 7을 놓아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애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고 드롭 섀도우를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림자 효과가 나타나죠? OK를 눌러주시고 이 상태로 임시 파일을 바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안내선을 모두 지워야 합니다.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즈를 눌러 모든 안내선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파일에서 세이브 애즈를 눌러 JPG 형태로 저장해 줍니다. JPG 형태로 저장을 완료하신 다음에 10분의 1 사이즈로 줄입니다.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를 통해서 10분의 1, 60, 40으로 조절하면 이렇게 10분의 1 사이즈가 되고 현재 레이어 패널에 있는 모든 레이어가 정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바로 저장을 눌러 주시면 PSD가 저장되겠죠. 이 상태로 최종 저장된 JPG와 PSD 파일 두 가지를 수험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을 클릭해서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